근데 너무 왜? 네? 씨밖에 안 보인다.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더운 여름을 맞아서 시원시원한 수박비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사각 몰드가 필요합니다. 약 500g 정도 비누를 넣을 수 있는 크기를 저희는 준비해보았습니다. 중요 재료인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에탄올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글리세린이나 에탄올은 약국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 색깔, 다음에 빨간 색깔, 마지막으로 검정색 색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시원한 향을 내줄 모히또 향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수박향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 향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 비누를 다시 한번 더 준비해주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투명이나 불투명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누 베이스를 이렇게 대강 5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재보았는데요. 색소를 생각하셔서 대략 비누 베이스를 나눠서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박 씨를 만들어 볼 건데요. 검정 색깔 색소를 타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해야 돼서 한 두 방울 정도 일단 떨어뜨려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중간중간 보시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색상을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제 회색빛이 돌아서 검정색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끝을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주신 다음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빨대에다가 까만색 색소를 넣은 비누 베이스를 넣어주었습니다. 너무 끝까지 붙지는 마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인 수박 껍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찐초록과 그냥 초록이 들어갈 두 비누 베이스를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110g 정도 이제 비누 베이스를 녹여왔는데요. 저희가 전자레인지에서 한 1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좀 충분히 식혀주신 다음에 이제 첨가물을 넣어주실 건데요. 글리세린을 한 티스푼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리세린을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비누가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티스푼 정도 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향은 이제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일단 잘 저어주세요. 비누를 이렇게 나눠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박 껍질이 될 색깔을 한번 제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몰드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몰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에탄올을 뿌려서 소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벽면까지 부어주시고요. 제일 먼저 껍질을 조금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약간 껍질이 부어진 게 보이시죠? 껍질을 부으셨으면 역시 에탄올을 한 번 더 부어주시고요. 살짝 말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줄줄 흘러내리지 않도록 살짝 굳혀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통을 살짝 기울여서 제가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이게 굳어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찐초록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줄무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또 에탄올로 직 뿌려서 기포를 없애주시고요. 또 역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을 부어서 수박 껍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또 흰색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붙을 수 있도록 에탄올을 뿌려주신 다음에 흰색깔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뜨겁거나 해서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타고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다 뿌리셨으면 역시 에탄올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부분이 굳는 동안 이 수박 씨가 될 부분을 이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끄어주신 다음에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치시지 않도록 손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낸 다음에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박 씨를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한 네다섯 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흰색이 다 굳었으면 빨간 색깔 과육 부분을 부어줄 겁니다. 역시 에탄올을 먼저 뿌려주시고요. 빨간 색깔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찼으면 살짝 굳혀준 다음에 수박 씨를 이제 올려줄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빨대에서 꺼낸 수박 씨 부분인데요.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붙을 수 있도록 에탄올을 뿌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굳으면 또 조금씩 또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렇게 또 부어주셨으면 에탄올을 뿌리고 수박씨를 올려줍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아가면서 씨앗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충분히 굳혀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쪽이 덜 굳었을 수도 있어서 좀 오랜 시간 놔두었습니다. 그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로 높게 쌓지 않고 좀 낮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수박씨가 콕콕 박혀있는 예쁜 수박비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뒷면에는 수박껍질의 줄무늬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칼에는 에탄올을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느낌이 좋다. 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든 수박비누입니다. 수제비누여서 씨앗의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해서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과육 부분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씨앗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해서 좀 차이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만든 비누는 이런 식으로 랩을 감싸서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쪽 보이고 싶은 면을 쫙 당겨서 랩핑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핸드메이드 같은 예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저희는 저희 로고가 들어간 스티커를 한번 부착해 주었습니다. 여름 막바지 시원한 수박 드시고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요. 깨끗이 손도 씻어서 좀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